네, 국회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사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환점을 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독주 속에 최고위원 후보 순위 변화가 주목됩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회 상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방송사법, 사실 뭐 방통위법, 방송법, 그리고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법까지 상정, 그리고 필리버스터, 그리고 24시간 지나고 종료되고 표결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야당 단독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게 다 표결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제의 요구권을 또 발동하겠죠, 대통령이. 그러면 다시 또 재의결을 하겠죠.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누구 하나가 과단성 있게 혐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중재안 비슷한 거를 제시했지만 별 의미 없이 양당에 의해서 무시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마 방송과 관련해서 이 법이 그들의 어떤 그 선거라든지 또는 권력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지금 표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표결을 하더라도 여당의 8표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상식에 의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마 관철한다라는 것보다도 아마 그 정치 공방으로 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야당은 끊임없이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그런 그 초이스를 행사한다라는 것, 선택을 행사한다는 것, 그것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내지는 비판 의식을 더 고조시키는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 공존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종우 협회장께서 지금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화가 나겠죠. 이제 정치가 실종된 그런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계속 탄핵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다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 사법 문제가 지금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법안을 상정하면 예.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그러면 또 강제 종료시켜서 처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제가 볼 때는 뭐 8월 3일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사법이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법안 처리죠.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게 MBC 이사진과 관련된 그런 그렇죠. 법안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사법은 왜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냐. 결국은 한마디로 방송 장악을 서로 여야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정권은 자기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지금 MBC입니다. MBC 사장은 지금 아직 못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렇게 첨예하게 격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탄핵 문제로 계속 격돌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정치의 악수단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밑에 하부 단위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8월 달이면 이재명 대표가 새로 사실상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고 민주당 대표도 앞으로 새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좀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통 큰 결단,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단 모레까지는 지도부에서 같은 대응 방식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대안이 없는 이유는 자기 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카드에 집착하다 보면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법안도 통과가 되면은 거부권을 또 요청하겠죠. 대통령실에. 그 반복인데요. 배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이제 곧 대표가 되겠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뭐 90%를 넘기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요 행위자들이 무언가 자기 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건지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 관측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가 실종되고 그리고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데 실패하면 그 책임은 집권당 대통령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법안 하나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은 결국 실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복원시켜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제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 연립정권이라든지 또는 거국내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구성을 해서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개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카드, 그래서 자신의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하는 그런 전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기보다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빅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법안이 단독 처리되고 제2요구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제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사퇴 의사를 밝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개헌하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탄핵 관련해서는 한 6개 정도 탄핵 소추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또 대통령 탄핵 청원 그 청문회도 두 번 진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떨까요? 이렇게 뭐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한 뭐 국민들 혹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들 좀 갖고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지지도가 답보 상태인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개헌을 해가지고 본인의 임기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 다수석을 가진 야당의 행태도 국민으로 하여금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적대적 공존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탄핵, 걸핏하면 탄핵이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마치도 무슨 뭐 동네에서 시장 보는 일처럼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도 별로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지지도라든지 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다수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입법 독재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받지 않으려면 뭔가 야당에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새로운 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야당은 옳고 여당이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자기 주도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양비론이 지금 비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 필리버스터를 포함해가지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까지도 탄핵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MBC 경영진이라든지 바꾸려고 마음먹는다면 또 야당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서로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격론을 벌이다가도 막후나 또는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얼굴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정도로 혐오감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배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가 실종한 상태고 그 정치가 그냥 실종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이 거의 괴물 정치를 펴는 것 같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와 위기의식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님, 이제 전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많은 부분 주장하고 민주당 나름의 또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떨까요? 좀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담감 같은 거는 야당 입장에서 없겠습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여당도 그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스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에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택인 탄핵이라는 카드를 지금 야당에서 뽑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탄핵이란 카드가 계속 나오면은 정치는 실종이 되고 사실상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조차도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근본은 결국은 대결 정치에서 나왔다. 그럼 이 대결 정치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의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그랬다면은 첫 한줄을 그렇게 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20%대 저조한 그런 득표율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권을 내세워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죽이기를 계속 나오니까 야당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 차원에서 지금 탄핵 카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 얘기하지만 이런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내내 우리는 대결 정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차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에서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부울경에서도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 11%대의 득표율에 그치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 지금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제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강원 그래가지고 지금 부울경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쭉 일관된 흐름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한 90%,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한 8%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들 이제 이번에 좀 주목을 한 그런 지역인 이유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경상남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지역에서는 부울경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김두관 후보가 좀 득표율을 상승시켜서 어느 정도 뭐 추격에 좀 그런 계기를 만들까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비슷하게 8%대가 나왔거든요. 쭉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뭐 울산, 부산, 경남에서 다 90, 92, 87. 반면에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8, 그리고 부산에서 7%, 경남에서 11%. 그래서 평균 내니까 8%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역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대명 또는 확대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남은 지역, 지금 전체 15개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금 남은 8개 지역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또 나올 것이냐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도 계속 논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에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가져올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안 부재론 때문에 이런 90%대의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7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90%를 가져오는 이유는 일단 룰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요. 권리당원의 비중이 지난번 전대 때는 40%였는데 56%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비중을 감안하면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사실상 비슷한 득표율이 아닌가, 90%대는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람과 함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가 봐요. 정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결정이 됐고요. 민주당은 뭐 확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놀랍습니다. 정말 21세기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이렇게 열렬히 90%가 넘게, 물론 권리당원으로 지금 그 비중을 높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마치 더 팬덤 정치의 연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흥미로운 거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과 김두관을 하면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 상당히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리라 생각하는데 막상 당 경선을 하면 90%가 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건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국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전국 정당이라는 거는 당원들끼리 투표를 해도 대체로 여론하고 비슷해야 이게 전국 정당다운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당원들끼리 하면은 90%가 나온다라는 것은 1인 치하에 그런 그 민주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근데 막상 여론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또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와 어떤 그런 그 케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볼 때 좋은 케미는 아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케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1인 독주가 되면은 정책이라든지 또는 타협을 할 때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넓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당대표가 자율성이 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 친윤 그룹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견제도 받고 그러지만은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강성 그 지지자들을 대변해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전혀 어떤 면에서도 유연하거나 양보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제3자 추천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 양 대표 간의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걱정하는 당 원로들은 이건 아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친명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민주당의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득이 아닐 겁니다.
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90%대의 득표율을 획득을 하면 그게 나쁜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좀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90% 득표를 하면은 이재명에게 문제 있다 또는 민주당에게 문제 있다 이런 진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 일방적인 진단이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결과가 상황과 필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검찰권을 앞세워서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 맞서 싸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같은 경우는 99%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당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99%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해서 경직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유연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볼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당론이 뭡니까? 공수처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부족하면은 특검법을 우리가 저희 그 얘기는 받을 수 잠시 뒤에 할 거라서 조금 더 민주당 상황에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는 이유가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된 지금 법안을 다시 낼 경우에는 그 볼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0초만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90%는 없는 얘기라면 꼭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하고 비교하는 게 스스로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대기업과 자영업 내지는 영세 소기업인데 그럴 수 있어요. 대기업은 주식 회사로서 주주들이 있는 것이고 이사회가 있는 것인데 그 정당 사이즈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위원 경선에 있어서는 사실 원외고 어느 정도 이제 총선 때 논란도 있었던 정몽주 후보가 많이 올라가다가 또 김민석 후보가 사실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20% 정도 득표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뭐 유튜브에서 언급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좀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누르고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김민석 후보가.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부울경에서 1위를 이제 처음으로 차지하면서 그 전까지는 누적 득표율 4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2위로 지금 순위 바꿈이 있었고 보니까 격차도 3%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선거인단이 많은 뭐 충청, 호남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서울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은 제가 볼 때는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대표가 유고 시에는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원외 후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상 설화 때문에 지난번에 공천이 취소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없을 경우에 그 당의 얼굴을 지금 정봉주 후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강성 당원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 유권자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릴 첫 지도부 이르면 내일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측근 위주의 인선을 꾸릴지 아니면
신윤에서 좀 발탁을 할지 특히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지금 알 길은 없고요. 단지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면 측근 위주로 뽑으면 안 되고요.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측근이라 그런다면 지금 뭐 요새는 측근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또 김경률 회계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탕평으로 뽑되 정책위의장의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당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하고 책임 여당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 앞으로 그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아, 저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정책 전문가야 하는 사람을 정책위의장으로 새로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첫 지도부 인선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 당내 의원들 분포를 보면 여전히 친윤이 우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당 내부가 분열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일찍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또 변화도 하고 차별화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딜레마적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같은 생각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한동훈 체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바꿀 필요가 있고 예, 예. 두 번째로는 최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점식 의장을 그대로 놔두면 보면 이제 친한계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범친윤이 5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세 소수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당내 주도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내 주도권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지금 대표적인 문제,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제가 볼 때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장을 바꿔서 본인의 입지, 또 당내 역학구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그리고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또 발의를 어떤 식으로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3자 특검법을 갈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당 내에서는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당 내외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어떤 선택 좀 하겠습니까?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입법 사항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죠. 아마 이제 친윤계로서 새로운 당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당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체해병 문제로 사실 당의 그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더 강력한 특검을 예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으로서는 숨쉴 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정말 민주당이 체해병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죽음의 진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애초에 당대표 후보로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조국 혁신당은 99.9%로 당선이 돼도 그런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걸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못 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민주당이 체병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원을 표하면서 정말 특검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야죠. 그러고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어쨌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정치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지금도 좀 아픈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 그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꼭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민 여론도 이미 최혜병 특검은 해야 된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이걸 자꾸 안 받으면은 마치도 무슨 대통령실에서 크게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정홍윤 전 의원에게 들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강한 특검으로 갈 것이냐 혹은 먼저 아예 제3자 특검 가시죠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치만 조금 더 강한 특검 쪽으로 민주당에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더 유연하게 민주당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유연하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상병의 그 죽음 또 그리고 그 과정의 외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통과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3자 방식의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직접 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볼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지금 태도를 보면 마치 좀 안 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말을 약간 좀 바꾸고 특히 이제 핵심 측근인 장동혁 같은 것은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면서 완전 번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런 행보를 하느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친윤 세력들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원내 문제는 원내 대표가 사령탑이지 무슨 당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뭐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윤까지 끌고 가려면 지금은 이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지만 결국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대권을 노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권을 지금 성취하려면 저조한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을 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만약에 본인이 방탄이 된다? 그러면 자신은 대권을 거머쥘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최상병 특검 법을 본인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